안녕하십니까. 등산 Q&A 공방 동화쌤입니다. 아,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이제 도덕을 요점 정리를 해서 공부를 했다고 줘서 지금 시험 기간이라 녹화는 제가 집중적으로 해주고 하고 있습니다. 욕구를 보면 욕구란 자체가 하고자 할 욕, 욕심하고 구한다. 욕심껏 구하는 거죠. 무엇을 얻거나 무슨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욕구의 종류는 생존, 살아남으려고 생명을 존재시키고 소속, 어디에 들어가고 싶죠? 대학에 들어가고 싶죠? 좋은 대학에. 그 다음에 애정, 사랑하고 싶죠? 누군가하고. 그 다음에 자아실현, 자아는 나입니다. 나. 내가 나의 하고 싶은 거를 실현시키고 싶은 욕구가 있죠. 자, 생존 욕구는 사람이 살면서 원하는 당연한 욕구로 살아남기 위해서 먹고 더 자고, 그죠? 이렇게. 소속은 어떤 집단이나 단체에 들어가고 싶어 하죠. 혼자 떨어지지 않으니까. 사람은 사회성이 있으니까. 애정은 사랑하고, 그죠? 사랑하고 누군가 관계를 맺고 싶은 거죠. 이게 사회성이죠, 사회성. 동아리 같이, 동아리에 가입하기도 합니다. 자아실현은 자신이 미래에 원하는 것, 자기가 뭔가 실천하고 현실로 나타나게 하고 싶은 거죠. 장래 희망을 달성하는 것처럼요. 자, 당위는 마땅당의 할 일입니다. 마땅히 할 일. 이런, 이 마땅히 할 일은 뭐냐면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게 당위입니다. 당위의 역할은, 그죠? 욕구. 그죠?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구, 욕심을 자제하게 하고, 줄이게 하고, 조절해 줍니다. 자, 욕구와 당위의 관계는 서로 일치할 때도, 성공하고 싶다? 마땅히 성공하는 거 괜찮죠? 있고, 갈등할 때도 있습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눕지 마. 아, 나는 졸고 싶은데, 수업 중에 자지 마. 할 때도 있습니다. 갈등 시 해결 방법은 먼저 욕구와 당위를 확인합니다. 이 욕구는 하고자 하는 게 뭐고 마땅히 해야 될 게 뭔가 이런 판단 능력이 생겨야 되고 대안을 대신하는 안건, 다른 대책을 마련합니다. 그래서 조화를 이룰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데 이 조화가 안 될 때도 있죠. 결과를 비교하면 내 마음대로 욕구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가 선생님한테 혼난다. 당위, 마땅히 수업을 열심히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각각의 대안이 가져왔을 때 관점에서 비교해요. 참아야 된다. 잠을 참아야 된다. 이런 것들, 비교 평가를 하다 보면, 어떻게 사는 게 더 좋을지, 적합한 행동을 결정하고 실천에 옮기죠. 자, 예절은 예의에 맞게,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 예입니다. 예. 존중하는 마음. 인에서 시작하는데요. 사람이 가질 기본적인 마음인데, 인. 사람이 자기가 귀한 줄 알면, 상대방한테도 예의를 지키죠. 예. 그래서 일정한 형식, 예식, 예절, 표현이 있습니다. 도덕은 도리입니다. 도리. 그 덕이고, 마땅히 덕, 도리로 지켜야 할 도리,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도덕이라고 합니다. 자, 그 보시면, 예절은 원만한, 그러니까 둥글둥글한 관계를 잘 하죠. 인사를 하게 되면. 도덕은 착하고 바르게 사는죠. 도리에 맞게 사니까. 근데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은 뭐 착한 마음, 악한 마음 양심보다 마음을 길러라, 착한 마음을 길러라, 바른 마음을 길러라 이런 의미로 보셔야 되고 길을 양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예절은 일반적으로 관습이나 풍습에 따라서 절하는 방법. 우리나라는 뭐 악수를 하는데 다른 나라는 포옹을 하거나.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둥글둥글한 원만한 사람들의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필요한 규범은 규칙, 법칙 이런 겁니다. 자, 사람은 양심이 있고, 그죠? 마음을 길러야 되고,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부끄러움을 느끼는데, 자, 선천설은 태어나면서 먼저, 하늘이 준 거예요. 먼저. 그러니까, 선천설은 태어나자마자, 양심은 태어나자마자 갖는 것이고, 후천설은 이후에, 그 후에, 태어난 이후에 길러나가는 거예요. 태어난 이후에. 자, 이렇게 선천설은 태어나니까, 남이 고통스러우면, 나도 그걸 보지 못하. 인지상정이라고 해요. 이걸 인간의 보통 평상의 마음 인지상정 로켓단에서 나오죠. 내가 누군지 물어보신다면 동화쌤이라고 가르쳐주는 게 인지상정 인간의 성격. 자, 그런데 후천설에는 이후에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가르쳐줘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양심을 형성합니다. 이렇게 선천적으로 양심이 있는데 착하다라는 건 유교적 자, 후천설로 길러야 된다는 것은, 이건 유교적인 거고, 후천설로 길러가는 거는 양심이 태어날 때 백지로 태어난 사람은, 그죠, 백지설이라고 하는데,
백지로 태어나면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럼 백지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후천설로 경험에 의해서 후천설, 교육과 경험, 교육과 경험. 저도 후천설 입장입니다. 교육과 경험으로 아이를 바꿀 수 있다. 아이의 좋은 경험을 심어주자라는 뜻입니다. 선천설은 원래 착하기 때문에 그냥 착한 것만 유지해주는 교육을 하면 되는 거고, 백지설은 잘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성악설은 맨날 원래 악하게 태어나니까 선천적으로 맨날 매를 대면서 맴매하면서 못하게 하고 제약을 해야 되겠죠. 양심은 누구네가나 있습니다. 자, 삶의 목적을 보면 살아가면서 목적 왜 사는지 실현을 하려고 하는 방향을 가집니다. 방향. 그러니까 목적인데 이 목은 눈목이고 적은 관역적입니다. 그럼 눈으로 이렇게 관역을 보죠. 그래서 가운데를 딱 하면 적중, 관역적이니까 가운데에 중간을 뚫었다 해서 적중, 화살이 적중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목적. 삶의 목적 설정 시 정할 때 고려, 생각, 고민하고 숙려, 고민하고 생각할 측면은 첫 번째로 개인적 측면에서 의미가 있어야죠. 개인적인 측면에서 자신에게 의미도 있고 개인이 사회 속에서 사니까 사회적인 측면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죠. 자, 이기주의는 자기만 하는 거예요. 남을 피해를 줘요. 피해를 주면 이기주의. 근데 혼자서 남의 피해는 안 주고 개인적으로만 해. 그러면 그냥 개인주의. 이기주의는 나쁜 거고 개인주의는 뭐 나쁘진 않은데 개인주의와 이 사회의 목표, 사회적인 측면을 고려한 개인주의가 더 우수하다고 그러죠. 사회에 도움이 되는 게 더 우수하다고 합니다. 행복은 다행행 복복. 그럼 생활 속에 충분히 만족감, 다행이야, 기뻐, 복이야 이렇게 느끼는 거, 일종의 즐거움을 행복이라고 합니다. 이제 행복은 헌법 10조에 나왔습니다. 인간의 행복 추구, 권리와 존엄 느끼는 헌법 10조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진정한 행복의 조건은, 진정한 행복은 자,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실현하는데 그게 나의 개인의 목표가 사회의 세상의 도덕적 상과 딱 맞아.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생각할 때 개인의 목표인데 이 사회에도 바람직한 거를 정하기를 바란다는 거겠죠. 도덕에서. 자, 도덕을 보시면 바람직한 가치, 개인도 바람직하고 사회도 바람직한 가치, 가격, 위치, 아니면 추구하는 귀한 것, 가치, 바람직한 귀한 것을 추구, 쫓아가는, 추적하고 구하는 삶, 자아실현을 위해서, 내가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 자기가 실천하고 나타나게 하고 싶은 것을 나타나게 노력하는 삶을 하려면 어쨌든 반성 관찰해야죠. 도덕적으로 마음에 반성을 하고 반성 관찰, 살피는 것, 관찰. 도덕적 성찰이 왜 필요하냐? 인간은 불완전하다는 거, 완전한 것을, 완전한 거는 신, 그죠? 그 너무 더 완전하지 않고 동물적인 거, 이 중간자, 신과 동물의 중간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불완전합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신에 가깝지만 동물은 아니고 신에 가깝지만 불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 상찰을 하죠. 도덕적 성찰의 준거, 준칙, 규칙과 증거, 근거, 기준과 근거, 준거, 기준, 근거는 뭐냐 이거를 봐야 되고, 도덕적 성찰의 준거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혼자 생각하면 독단, 혼자 생각하고 편견, 치우쳐서 견해를 보고 그렇듯 잘못된 판단을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도덕적 성찰을 할 때는 어떻게, 반성 관찰을 어떻게 하느냐, 경건하게 조심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다스리고 고요한 마음에서 경건하게. 불교는 참선을 합니다. 참선은 뭐냐면 가만히 앉아서 참호를 하면서 생각을 계속하는 거예요. 선에 대해서. 그럼 뭐냐,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것도 경건하게 앉아서 해야죠. 욕구나 욕망 등이 마음속에 일어나요. 이게 고통이 돼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이걸 멈추고, 움직임을 멈추고 고요한 상태, 경건한 상태로 만드는 겁니다. 프랭클린은 이 덕목을 점검한 점검표를 만들었어요. 외국 사람인데 13가지의 덕목을 잠자기 전에 해서 체크를 해요. 이거 내가 잘했나? 이거 잘했나? 이거 잘했나? 이렇게 13가지의 덕목, 그러니까 1, 2, 3, 4 하는 규칙들, 목차를 만들어서, 덕에 대한 목차를 만들어서 일상생활에서 자기를 상찰하는데요. 자, 성찰일기, 반성일기를 쓰는 거죠. 반성일기, 어떤 사건에 보고 두고 느낀 것을 깊이 생각해 봅니다.
좌우명은 저 이제 동화샘의 삶은 사람의 삶은 사랑이다 이건데 좌우명 사랑하면서 살아야죠. 자신을 반성 관찰할 수 있는 좌우명. 그러니까 한 문장을 정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키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명상하기. 똑같은데요. 고요하게 자신의 내면 속마음을 주의 깊게 집중해서 보면 이렇게 명상을 하다 보면 나와 관련된 세상의 관계들이 조용히 떠오르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만물을 생각해보고 이 나의 특별한 의미, 세상의 특별한 의미를 음미하고 생각하고 맛을 보고 깨닫고 마음을 안정시키고 자신의 심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내가 뭔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관조라는 말이 있는데 내 마음을 관조해라. 그러면 내 속마음을 내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빛을 비춰보는 것처럼 이 속마음, 뭐라고요? 속마음을 비춰보는 거예요. 속마음을. 그게 관조인데 이렇게 관조,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겁니다.